안녕하세요. 집산나 내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소사 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현재 5천만 원 할인된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확 바뀐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면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요. 소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앞쪽에 큰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골목길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 너무 훌륭하고요. 초, 중, 고등학교도 다 도보 5분이면 도보통학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리고요. 서울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개방감이 너무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지금부터 편하게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전혀 막힘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요. 아트월 길이감도 상당히 좋지만 간격이 약 4m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거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안쪽으로 우물형 천장으로 무드등도 잘 들어가 있네요. 우선 여기는 소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할인 분양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 D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정말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주방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돼서 잘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대형 사이즈 2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확보되어 있고, 안쪽에도 공간이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전혀 불편감 없고요. 위아래 상하 빗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허리선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여기는 현재 할인 분양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도 좋지만 위치가 정말 상당히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현장인 것 같아요. 학군도 다 도보통학 가능하십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도 11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앞쪽으로 막힘없는 창 좋게 잘 나왔고요. 오른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11자 정도 장 설치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부욕실 있습니다. 부부욕실 안쪽으로 보시면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성인 남성분도 샤워 충분히 가능한 부부 욕실 모습입니다.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샤워까지는 충분하고요.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 아니시면 뭐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공간으로 가보시면 세 번째 방은 안방하고 좀 거리감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입니다. 옷방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다용도실로 나가보시면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 있습니다.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피스텔 치고 다용도실이 이렇게 너비가 좀 많이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물건 보관하시는 것도 장 하나 짜셔가지고 보관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오른쪽에 보시면 조명 거울 들어가져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욕실 공간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전실 모습이네요. 전실 삼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오른쪽에는 허리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끼움 시공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 있는 현장이고요. 현재 5,000만 원 할인된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가 달라지는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다 밀집되어 있는 현장이다 보니 생활권도 너무 좋은 곳이고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훨씬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